제 주변에 보이시는 분들이 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런 모터쇼와는 좀 다르죠. 되게 여유도 있으시고. 렉스턴 칸에 캠핑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렉스턴 칸 RS 트림이 있나? RS 트림에 이제 풀옵션 4륜이고요. 7,80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동 업무차 부가세 포함이라고 써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 옵션으로 이제 3m 수동 어닝 있고, 뭐 외부 물주 있고 이런 등등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요만큼이 나옵니다. 이쪽이 이제 침실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 나오고, 이제 운전석 위에 또 하나 나오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터그래프라는 자동차 매체에서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뭐 이 차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쌍용 자동차와 예.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한 거예요. 아, 예. 이 차량을 받을 때도 완성차를 받는 게 아니라 베어샷이라고 해가지고 예. 뼈대기만 남아있는 예. 차를 받습니다. 그 차를 갖고 와서 저희가 커팅을 하고 올리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차부, 이 저희가 말하는 이 캐빈, 예. 박스 부분하고 차하고 구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저희는 밑에 보면 하체에 보시면 용접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냥 볼 마운트라고 해가지고 아. 볼트하고 너트하고 예. 체결 방식으로 해서 예. 앉혀서 체결하는 방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차가 노후가 되면 예. 잡소리라고 막 찌그덕찌그덕 예. 소리가 나거든요. 가구에서도 나오고 하체에서 나오는데 예. 그런 소리를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부싱을 넣고 마운트 예.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차량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4륜의 예. 프레임 방식이다 보니까 예. 그런 뭐 잡소리나 주행 중에 뭐 쏠림, 그 다음에 횡풍이라고 해가지고 예. 바람 불었을 때 흔들리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에어서스하고 예. 가스쇼바를 아. 기본적으로 다 장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에어서스 가지고는 높낮이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원래 그 렉스턴 스포츠카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데크가 있잖아요. 예. 그 데크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그거 예. 빼고 그 예. 상태에서 이제 맞습니다. 데크를 떼면서 예. 프레임 위에다 직접 아. 이 차를 올리는 예. 방식으로 아.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예. 들어가서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 부분을 요걸 아.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드릴까요? 아, 예, 예. 자, 이렇게 그 배드를 접고 버튼으로 하는 거네요. 아, 저런 식으로. 이게 들어갔다 밀렸다 나왔다 뭐 그렇죠. 들어오게 되면 최대치 침대포까지 다 들어옵니다. 예예. 예. 그런 다음에 주행할 때는 완전히 들어온 상태 주행을 하고 예. 다시 이제 정박했을 때는 이렇게 전동으로. 그렇군요. 그러면 이 차는 몇 인승이에요? 5인승입니다. 5인승이요? 예. 그러면은 이동할 때도 사람이 탈 수 있나요? 그렇죠. 뒤에 세 명을 아 굉장히 심플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렉스턴 스포츠 칸 자체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시설보다는 최대한 이 인원수에 맞는 그런 침실 공간을 확보하는 데 가장 주력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 쓰는 거는 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크대라고 하죠. 싱크대가 좀 크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화장실도 굉장히 차 크기에 비해서 넉넉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좁은 공간을 너무 꽉 채워버리면은 사실 좀 답답하거나 실제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좀 똑똑하게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3명 자는 거고 여기 2명 자는 거야? 아니요. 2명이고 요놈이 아. 또 전동 테이블이 아 그래요? 그럼 이게 내려가서, 예, 내려가서 이게 요 매트리스를 가운데다 채웁니다. 아 여기다 채워서 아. 침대가 하나가 또 나오는 아 여러분들 거지. 보시면은 요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의자랑 이제 평행이 되면은 여기 있는 매트를 빼서 예. 여기다가 올리면은 또 한 명 잘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2명 한 명 요런 방식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똑똑하게 멀리 잤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면은 7,8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7,800만 원으로 저희가 세팅을 하게 된 가장 이제 풀옵션인데 예, 예. 여기에는 리튬이온이 3kg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기본 배터리가요? 예, 배터리가 인산철 배터리가 예. 아니고
리튬 이온이니까 전기 자동차에 예. 전지를 쓰고 있는 리튬 이온을 예. 3kg를 넣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옵션이 예. 좀 고가 옵션들이 많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차 외판도 그렇고 저희가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지붕. 예. 지붕에 보시면 EPDM을 저희는 사용을 예. 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EPDM은 미국 카라반에 적용하는 예.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여름에 에어컨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판넬을 올리면 그 예. 열 때문에 예. 밤에도 덥습니다. 맞아요. 근데 EPDM 같은 열 전도율이 거의 제로입니다. 네. 냉온에 강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장착하고 인슐레이션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에어컨 성능이 뭐 잘 네. 가동이 되겠고 그렇게 장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던 렉서스 스포츠칸의 캠핑카였습니다. 캠핑카 카라반 상식. 흔히 캠핑카라 불리는 차량의 원래 명칭은 모터홈인데요. 모터홈은 이동식 업무차량과 캠핑카로 구분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동식 업무차량에는 가스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 캠핑카에는 차량 가격의 개별 소비세 7%가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업무용과 레저용 모델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동식 업무차량은 포터와 봉고 등 화물차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승합차로는 안 됩니다. 반면 캠핑카는 승합차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카라반은 캠핑 트레일러로 인도할 차가 필요한 무동력 차량이죠. 다만 카라반의 무게가 750kg 이상일 경우에는 견인면허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라반은 750kg 이하의 경형 모델부터 2000kg이 넘는 대형 모델까지 다양한데요. 국내에 있는 카라반들은 대부분 1500kg을 넘지 않는다고 하네요. 참고로 모닝급 경차는 900에서 1000kg까지, 소나타급 중형 세단은 1200에서 1500kg까지, 산타페급 중형 SUV는 1500에서 2000kg, 모하비급 대형 SUV는 2000에서 3000kg까지 견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